당신이 실을 조작했어? 당신 정말 미쳤어? 내가 하지 말랬잖아! 그 외에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데? 어머님, 아버님, 나 때문에 윤정이 서방님한테 붙었다고 책임지고 떼놓으라고 하시잖아. 상혁이가 4년 동안 피땀 흘려 읽은 기업이야. 어떻게 내 동생을 공격해? 이게 동생한테 할 짓이야! 동생? 그런 감성 따위 집어치우지 그래? 어차피 약육강식의 세계야. 서방님 회사 무너뜨려 우리가 그 회사 주식을 헐값에 매입하면 경영권도 뺏어올 테고, 그렇게 되면 당신 후계자로서의 입지도 더 굳건해질 텐데 잘 된 거 아니야? 다 당신을 위한 일이야.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묻히기 싫어하는 피 내 손에 묻힌 거라고. 완전 괴물이네 당신이란 여자. 당신 대체 뭘 위해 사는 거지? 돈? 당신을 회장 만들어야지. 회장? 내 동생 등에 칼을 꺾고 회장 돼서 뭐 할 건데? 그렇게 사는 거 애한테 부끄럽지 않아? 그래, 원망해. 하지만 먼 훗날 나한테 고마워하려고 올 거야. 아니, 당신이야말로 그 뜨거운 탐욕이 결국 당신을 파멸시킬 거야.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다, 그 집 식구들. 그러게 말이야. 우리 지영이가 그런 집안 며느리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. 가자. 어휴, 진짜 꿀. 네. 아, 대표님. 김사장님, 박사장님. 앉으시죠. 제가 좀 억울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해서 발 보고 잘 수 없어서 찾아왔어요. 저는 정말로 디필 에탄올을 그렇게 넣지도 않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